네, 안녕하세요. 감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7월 6일 소설하는 절기부터 8월 7일 입추 지정까지의 신미월이라는 달이 진행이 됩니다. 감목 입장에서는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사오미로 달려왔죠. 감목 입장에서는 식상의 기간이었고 그만큼 추진했던 일들이 많았을 것으로 이 3개월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신유술로 가기 직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력 7월은 굉장히 뜨거운 달이죠. 병화와 정화가 식상 에너지로 아직까지는 힘이 큽니다. 여기 지금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식상관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화의 에너지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목의 힘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기토라고 하는 이 정제, 재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죠. 그렇다면 갑목에게는 이 미에서, 이 미토라는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인묘작용이 있어요. 갑목의 인묘작용이고 또한 이 인성, 정인의 개수가 또 인묘작용을 합니다. 해묘미 운동을 하면서 신유술 관운동을 열어주는데 비견 자기 자신과 이 정인이 이렇게 인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예전만큼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제 주변의 이 관들과 내가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건강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갑목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될수 있으나 활동력이 수시로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금전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습니다. 물론 비견에 대한 인묘작용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이 재성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재성을 열어준다는 것, 특히 정제가 이렇게 힘이 왕성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굉장히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이 펼쳐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일들이 흘러가기 유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건강운은 조금 이야기를 풀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금이 들어왔습니다. 갑진년의 이 일년운이 가장 큰 상황이지만 갑목 입장에서 이렇게 천간에 신금이 떴다라는 것은 이건 그 몸의 구조에 있어서 이 목의 신경계를 긴장시키는 즉 안면, 얼굴을 뜻하는 이 얼굴 근육에 정면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현상 또는 특정 부위에 대한 두통 또는 신경계 마비 증상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면 마비라고 그러죠.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고 스트레스가 커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얼굴 신경 쪽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치통, 인후통 이런 것들이 모두 동반이 됩니다. 목이 뻐근한 것도 같이 연결돼서 진행되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주거지를 이사하는 경우 7월에 이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죠. 보통 이사가 실제로 어렵고요. 또 어떤 천재지변이나 계약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갑목분들이 급하게 주거지를 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금전적인 손해가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이사는 사실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이 갑자기 긴급해질 경우 임시 거처를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탁을 하시거나 잠시 임시 숙소에 머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것은 안정적인 이사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도 어렵지만 쉽게 이동이 잘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기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운이 이번 달이고 양력 7월에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끝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방해운이 있는데 서로 간의 믿음만 단단하다면 저 신금은 방해일 뿐이지 일을 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 연애나 더 크게는 이제 결혼의 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7월은 그런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세요. 그리고 재판 또는 송사 특정 개인이나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은 조금 고단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송사나 다툼의 결과는 여러분들께 이 갑목분들께 좀더 유리한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 결과는 갑목분들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게이 신미월의 미는 갑목에게 있어서
어쨌든 식상의 화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기토라고 하는 정제의 에너지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귀인의 달이 기도하죠. 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활동력이 약해지거나 떨어지거나 또 건강이 불안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임신월, 또 계유월, 갑술월로 이어지는 식상을 열어주는 관 이제 식상을 이제 타고 식상을 타고 관성화로 가게끔 현실과 타협을 하게끔 하는 3개월로 이어지기 때문에 갑목분들께는 유리한 달 중 하나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건강과 여러분들의 마음 잘 다스렸으면 좋겠고요. 이 운세가 어느 정도 좀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른 글자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이제 을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7월 6일부터 소사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8월 7일에 가을로 진입이 되는 입추절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천간에는 편관 신금이 지지로는 편재 미토가 들어오는 달이 을목에게 반갑게 맞이가 될 텐데 우선 천간에 신금이 떴어요. 이 갑진년이라는 큰 운이지만 앞에 상반기를 보내고 신미월로 들어섰다는 것은 을목이 그나마 기대어던 글자인 갑목이 잠시 을목의 곁에서 팔다리를 접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을목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제 헌신할 줄 아는 일간의 글자들이죠. 올해 갑목을 만난 해라고 했는데 결과를 얻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을목의 바탕이 되는 갑목이 이 1년 운으로 온 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든든한 해인데 을목 혼자서 다 해야 할 일을 갑목 덕분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력 2월에 이미 병인월이 왔었어요. 양력 2월 달에 그래서 병화가 떴었죠. 병화 햇살을 받은 덕분에 일찍 일을 추진할 수가 있었고요. 양력 6월과 7월에는 경신금이 훅 들어와요. 사주원국에 병화가 이미 있는 을목분들은 일적인 흐름이 그나마 좀 수월하신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7월 신미월의 신금은 변화, 즉 이 신금은 이동운으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을목이 좋아하는 병화를 이 신금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힘이 들 수가 있는데 힘이 드는 이유는 노력을 해왔던 이 명분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신금이 을목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면 이번 달은 상당히 건조해져요. 수분이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토 속에는 정화의 뜨거운 열기가 이글거리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냉정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인간미가 떨어져 보일 수가 있고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어떤 결과나 욕심은 상당히 커지거든요. 이번 달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일을 막 많이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원하는 욕심은 커지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외부에 내가 원했던 도움이나 원조나 또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비해서 잘 들어오지 않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상반기에 일의 추진 자체가 수월하다고 했던 이런 선택의 일들이 선택의 실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번 달입니다. 하지만 사주 구조가 좋고 또 병화가 원국에 있다고 한다면 양력 6월 달 지난 달이었죠. 경호월부터는 취업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상당히 열심히 바빠지는 시기가 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건강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상관식신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 건강하죠. 재성에 대한 활동운도 토의 운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작은 일에 이 을목이 보호자에 해당하는 병화를 공격하는 신금이 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잘 놀라고 예민해질 수 있는 달이에요. 좀 이런 예민함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해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시겠죠. 필요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좀 돈을 들여서라도 풀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이런 예민함 말고도 뭐 새로운 짝을 찾는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정운은 좋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뜻과 통하는 동성이성 다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이직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동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회사가 좀 괜찮은 큰 규모가 있던 곳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향 지원을 하게 돼요. 작은 규모로 가실 수가 있죠. 좀 더 알차고 좀 더 내실이 있고 본인이 좀 더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규모는 좀 더 작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직이 될 수 있는 운이 있고요. 그 다음 주거지에 대한 이직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집으로 7월 달이지만 어떤 계약상의 만료 또는 어떤 기간 때문에 또는 전
월세에 이 날짜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7월 이 더운데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집으로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도움이나 원조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덜 들어오고 선택의 실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앞에 전제를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7월에 이사가는 분들은 사실 소수예요. 대다수는 이 뜨거운 여름에 움직이지 않죠. 이때 어쩔 수 없이 이사원에 걸리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전 아주 중요하죠. 월 초반에 이 7월 양력 초반에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어쨌든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큰 돈을 막아야 된다거나 카드 결제가 뭐 이중 결제가 되다거나 내가 몰라던 막아야 되는 금액이 갑자기 목돈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하순으로 들어가서 정화의 열기가 이제 조금씩 빠지면서 입주 직전이 되겠죠. 7월 말이나 8월 초쯤으로 봅니다. 이때는 전화 위복이 됩니다. 도움이 생겨요. 8월 초까지예요. 내가 도움을 받거나 이제 금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지는 상황으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좀 다툼이 있거나 재판 과정에 있으시다. 소송으로 갈 것 같다. 이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을목은 어쨌든 갑진년의 운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은 이제 끝나잖아요. 이번 달을 끝으로 해서 본인에게 승산이 있어요. 누군가와 다툼이 벌어졌다거나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더 베풀어 주시고요. 어차피 본인에게 승리의 깃발이 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을목분들은 이기는 흐름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지금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을목분들은 이번 달 모든 글자들이 힘이 있어요. 거의 모든 글자들이 힘이 있는데 다만 내가 기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갑자기 말이 달라진다거나 이게 갑목의 인묘작용도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제 편인이죠. 이 편인에 대한 인자가 물기가 마르기 때문에 본인이 베풀어주는 부분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인간미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냉정하게 보일 수 있고 예민하게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토에서 입고작용, 인묘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갑니다. 이제 결과를 얻을 자격이 되셨고 상당히 바빠지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미토라는 환경 자체가 변화를 끌고 오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을목분들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이번 7월달 현명하게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은 신미월입니다. 정간에는 정제가,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양력으로 7월 6일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어서 8월 7일 입추 직전까지 진행되는 한 달인데요. 병화 입장에서 4, 5, 미로 석 달이 흘러와죠. 이렇게 4, 5미라고 하는 환경은 주변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노출이 된다, 즉 드러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얘기는 병화에게 바로 관성이라는 것은 수의 에너지인데 이 수가 올해 중에서도 12달 중에 가장 마르는 시기이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더 거리가 떨어지게 돼요. 구설수 또 잡음 어떤 시기 질투에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제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 관성의 힘이 부족해지니까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거리가 더 벌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개수 정관의 에너지가 입고되고 또 임묘가 되고요. 그만큼 활동에 방해가 많이 따른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 관성에 대한 의미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식상, 일의 결과나 진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아주 왕성하죠. 이렇게 되면 진행하는 게 매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일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아랫사람으로 인한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것은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좀 번거롭고 한번 진행을 했을 때 완료되는 일들이 두세 번을 거쳐서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갑목 편인에 대한 에너지도 임묘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개수는 일단 관성, 반듯한 관성인데 임묘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인성 중에 갑목 같은 경우는 입고도 되지만 임묘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번거로워진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금전, 현금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는 있는데 7월 하순으로 갈수록 잘 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비겁이 식상과 함께 재성도 아주 왕성하죠. 그럼 비겁이 아직까지 힘이 있다는 뜻은 이 재성에 대한 부분이 활동에 대한 보상의 차원들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노출이 되어 있고 내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힘들 수 있는 7월의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는다거나 함부로 등의를 생각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차버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장기적으로 전략을 잘 짜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약을 너무 미리 해버린다거나 앞뒤 생각 없이 그냥 탈출해버린다거나 이 조직에서의 혜택, 조직에서의 금전적인 기회들을 자기 스스로 놓쳐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묘는 신금이 병화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인데 신미라는 것이 에너지 자체가 주변과 융화가 잘 안 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 기둥 자체가 그랬습니다. 갑진년이라는 한 해 중에서도 병화에게 경쟁심을 부추기는 흔치 않은 상황인데 이것은 자신에 대한 이 정제의 에너지가 뜨다 보니까 좀 보수적이죠. 또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왕성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혈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이 신금은 목을 품고 있죠. 이 신미라는 에너지 자체에 목이 입고 인목과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입고 되어 있는 갑목의 상황을 봤을 때 피의 흐름이 원활하진 않습니다. 수의 관성이 이 수 에너지가 1년 중 가장 마르고 병정화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특히 피를 마르게 하는 것은 정화를 보는데 이 정화 겁제의 인자가 미토의 이 관대지 환경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얼굴에 이 붓기가 아주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죠. 퉁퉁퉁퉁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여드름이 생긴다거나 좀 민감해질 수 있어요. 어찌됐든 목이 붓는다거나 얼굴이 붓는다거나 얼굴 이 목, 턱 쪽으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 지금 봉착하신 분들 계속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양력 7월 20묘월에는 제가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계속 어렵기는 한데 겨우 본인이 다른 회사로 가는 부분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좀 힘들어요. 어려운 과정에 겨우 된다는 거죠. 10번 중에서 9번 실패하고 한 번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끝에 가서. 그리고 집 이사, 주거지에 대한 이사 같은 경우는 7월에 이사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아요. 하지만 어떤 전세 계약이라든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주거지를 옮기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원하는 곳으로 잘 승산이 안 됩니다. 이 거래에 대한 성사가 좀 힘들어지는 운이 이번 7월달이에요. 억지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옮길 것을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과 송사가 현재 있는 분들 사소한 다툼부터 해서 이 부분은 정식 송사로 가시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고요. 웬만하면 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합의를 보시고 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연애의 흐름에서는 좋은 사람과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 자체가 변하지 않는 아주 좋은 흐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존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은 변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미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이번 갑진년에 신묘월이 들어왔다는 뜻은 병화분들에게는 이 신금은 서리 직전에 서리를 경각을 신호를 주는 시그널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비겁과 식상관과 재성이 굉장히 왕성하고 에너지가 거의 보면은 관인 빼고는 모두 다 힘이 왕성하고 힘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화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한 달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힘든 것은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계속 어렵다가 가능한 부분들 뭐 이직이라든가 또 금전 같은 경우도 하순에 다시 원위치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유리한 결과들은 7월 하순에 몰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1년의 운 안에서 이제 신미월로 접어들었는데요. 천간에는 편재가,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정인에 해당하는 갑목의 이 상황이 임묘가 되고 또 계수, 현관에 대한 에너지가 임묘가 되고 있습니다. 비겁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고 식상에 해당하는 이 토의 에너지도 강합니다.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도 약하지 않은 달입니다.
있습니다. 그 외적인 이 인성과 관성, 관인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주 원국에 금이 이번 달에 이 신금의 출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빅업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빅업이라 하면 주변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 배우자입니다. 자주 의논하고 이 금이 없는 분들은 금이 약하거나 금이 고리되어 있는 분들 포함해서요.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금 글자가 딱 하나 있는데 좌우나 옆에 둘러봤을 때 목화가 많다거나 이것도 역시 고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화의 입장에서 실적이 될 만한 일을 할 기회가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금이 왔다는 의미 자체가 그다음 그것은 경제적인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인생에 있어서 내 가족이나 나의 신상에 관련된 어떤 결혼, 취업 또는 누군가의 신상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즉 취업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력 6월달과 7월달에 경호월, 신미월 이렇게 천간에 금이 들어오잖아요. 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연달아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직을 하는 운은 어떻게 될까? 이제 참고 삼아서 보게 된다면 전망과 비전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시는데 문제는 시기나 질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제안에 대한 자리를 수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직이 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전반적인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화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고 막힙니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 고정비가 이 수입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양력 7월달은 금전적으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또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혈액순환과 맞물려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피의 흐름이 더디기 때문에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정화분들이 추위를 탄다거나 또는 족저근막염처럼 혈액이 잘 돌지 않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체증이 걸리고 막히는 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연애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과 올해 무조건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되겠다. 뭐 아니면 예식장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겠다. 양가 가족들과 이제 식사 자리를 좀 뭔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약속 받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서로의 일이 바빠지기도 하고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고 특히 장거리 커플들 같은 경우에도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진도는 그대로인데 서로 간 어떤 확신이 좀 애매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썸은 타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제부터 좀 진지하게 교제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송사와도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송사 같은 경우는 크고 작은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에 본인이 결국 이기기는 하겠지만 올해 전체 운에서 전반적으로 되도록이면 화해하시는 것이 좋고 서두르시면 안 돼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원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성사, 대인관계, 취업 포함해서 결혼, 연애, 누군가와의 언쟁 이런 인간관계, 대인관계와의 문제나 성사나 매듭이 지어지는 이 해결점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화 입장에서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상대방이 굉장히 늦게 느껴진다는 거죠. 느리다고 느껴지는 달이에요. 정화분들은 전체적으로 서두르시면 안 돼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서두름을 재촉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쪼우게 되는 달입니다. 빅업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전문가에게 또는 조금 나보다 유리한 정신세계를 가진 연장자나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에게 자주 의논하시고 자주 조언을 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봤고요.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은데 근데 정말 핵심만 제가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라 정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신멸에 좋다 나쁘다라는 걸 유튜브 운세로만 보지는 마시고 필요하시면 꼭 제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좀 잘 보시거나 깐깐하게 보시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개인 상담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안녕하세요.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에 양력 7월, 신미월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중 편관 감목이 임묘작용이 있고요. 또한 정제,
아주 중요한 정제의 작용인 계수도 임묘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관중 관성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또한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도 무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 또는 시기질투 또 관제수라고 하죠. 관제수에는 사고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전달 과정에 왜곡이 아주 커지게 되는 역효과가 나오기 쉬운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장애 요소로 인식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신미월이 다소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미월 이후에 오는 달들이 바로 임신월, 또 9월달의 계유월, 위에 지금 도표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갑술월, 이렇게 9월, 10월, 8, 9, 10월달이 식상을 이제 이 금의 운동을 식상을 열기 위한 직전달로서 신미월이 먼저 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이 생겨도 곧바로 결과, 결실, 매출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토분들이 어떤 돈을 투자를 하거나 계약서에 사인을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회사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겠죠. 금전적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금전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분대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쇼핑 중독에 또 욕구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건강운도 아주 중요한데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고 비겁에 대한 토의 에너지와 인성에 대한 이 비겁 인성이 굉장히 강한 또한 식상도 이렇게 강한 달이기 때문에 위장병 특히 조심하셔야 되세요. 부드러운 거 많이 드셔야 되시고요. 차가운 음식이나 너무 단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고장나면 장도 트러블이 날 수가 있고 장에 트러블이 있으면 당연히 호르몬 쪽에도 영향이 갑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은 소화기관에서 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달 신미월에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본인의 능력이 두드러지기가 쉬운 본인의 능력이 두드러지기가 쉽지 않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쉽지 않은 달입니다. 경쟁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똑같은 경쟁에 치인다 하더라도 본인의 실력이 돋보이기가 쉽지 않은 달이에요. 또 회사를 옮김에 있어서도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사가 당연히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과 트러블이 있거나 소송에 걸린 상황에 있어서는 크게 이해를 하시고 포용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식 송사로 가시기보다는 합의를 보시고 화해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양력 7월은 이사철은 아닙니다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기존 집에 하자가 있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안 갈 수만 있다면 현재 이 거주지에 머무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사운은 12달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달입니다. 이번 달이.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연애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 사람 어때? 라고 이렇게 소개가 들어오는 상황이 이어져요. 그래서 무토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좀 관제가 많다. 변화가 많고 본인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좀 이번 달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소통에 계속 막힘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전 유지 잘 하셔야 되시고요. 곧바로 결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에 대한 투자나 계약 사인하시는 부분도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심할 부분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라는 큰 운에서 신미월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의 비견인 미토가 들어온 달입니다. 우선 이 미토 속에 관성에 해당하는 목이 몰입이 되는 달이에요. 갑목이 임묘지에 놓이고 또 가장 필요로 하는 재성, 편재 계수가 임묘가 되는 흐름입니다. 관에 대한 부분을 잘 써먹지를 못하니까 이 식신이 떴지만 식신에 대한 부분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비겁이 굉장히 힘이 왕성합니다. 화토가 모두 왕성하다 보니까 여기 재성은 더더욱 분산되죠. 이 인비가 강해지니까 기토 비견의 힘도 강해지고 을목은 편관이지만 고립이 되고 또 정화 편인의 힘도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인비가 강해지니까 재성이 분산됩니다. 본인의 활동에 대한 활발한 부분이 떨어지는 달이 되죠. 기토 자체는 반듯한 밭입니다. 신금이 뜨면 신금을 잘 써야 되는데 또 열심히 재능 발휘를 해야 하지만 바쁘기만 바쁠 뿐
뿐. 사실 기토는 올해 이미 양력 2월 달부터 병화의 도움을 받았고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주변 환경을 다듬어 온 상황입니다. 식신 신금이 드러나 있지만 미중의 을목 편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능력 발휘가 쉽지가 않아지는 상황이죠. 재성수가 막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고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본인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무리 중에서 일부 배신을 하게 되거나 또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가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신이 떴으나 4, 5, 미의 이 미는 바로 유금, 다른 형태로 신금이 되죠. 지금 이 천간에 뜬 형태의 신금이 유금의 형태로 격각이 되고요. 식신이지만 격각이 되고 또한 사화, 이 병화의 형태를 갖고 있었던 사화 정인도 격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미호는 식신이 떴지만 식신 쓰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답답하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양력으로 7월 22일 이후부터 이때가 대서예요. 이 대서 절기부터 해서 달이 바뀌는 절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금의 물줄기가 이제 수원을 만들어내는 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건강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 달은 7월 6일 양력으로 소서 절기가 들어와서 이제 20일 대서가 지나고 8월 7일 입추 전까지 진행이 되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이 금의 에너지는 대서 직전까지 불안하다. 즉 나이가 있을수록 만성질환으로 계속 내가 올해 이후에도 가지고 가야 되는 병증이 계속 본인을 잡고 놔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혈압이나 당뇨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금전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 현금 흐름이 우선은 불안해집니다. 바쁘기만 바쁘다 그랬죠? 실속이 떨어집니다. 현금 흐름이 불안해지고 또 생각지 못한 지출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돈 나갈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막아야 되는 어떤 카드 결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중 결제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결제 관련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소액 결제 같은 거 좀 무서운 분들은 미리 막아놓으시는 현명함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갑자기 여름에 이사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거나 계약상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의 환경 때문에 생기는 어떤 계약상의 변수 때문에 이사를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 근데 문제는 이사는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미월의 흐름 자체가 위가 금이고 아래가 지금 토죠. 갑진년의 이 진술충미의 미진은 서로가 어떤 형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갑목 입장에서 신금을 이제 연울로 만났다는 상황은 그다지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고요. 늦어지고 기다려지고 보류가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을목에 해당하는 이 편관이 고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소통에 대한 인자가 늦어집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집주인과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건너서 계속 어떤 핑계를 댄다거나 계속 연락 자체를 피한다거나 핸드폰을 끄고 잠수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회사를 이직하는 상황에서는 마음에 드는 회사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또한 그 회사가 정말 뛰어난 어떤 장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과 새로 가야 할 곳을 내가 결정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다니신다거나 주변 지인분들께 계속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모양새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짝을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이 있는 상대방 그 이성과 계속 잦은 만남을 벌이게 되더라도 내 마음이 어긋나고 연락이 쉽지 않고 서로가 다음 만남을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요. 기토 입장에서. 또 송사 같은 경우는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특정 사람과 섭섭한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서를 출입을 한다거나 가벼운 일부터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기토 분들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알리바이를 해명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알리바이를 증명을 해야 된다거나 증빙 처리를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5월에 있었던 어떤 세금 납부 문제와 관련해서 기토 분들이 뭔가를 증빙을 요청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 자체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승리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신의 명예를 결국 되찾게 되는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 여름의 마지막 달인 양력 7월 신묘월이 들어왔습니다. 절기로는 양력 7월 6일부터 소서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가을로 접어드는 8월 7일 입추 직전까지고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미토 속에는 뜨거운 정화의 열기가 있고요. 정관이 되죠. 그리고 병화의 이 편관의 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을목은 아직까지 작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정제의 운동이고 아직까지는 미약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양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경금에게 있어서는 불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힘이 있고 인성에 대한 부분도 토의 작용으로서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금에 해당하는 이 비겁의 상황도 힘이 강합니다. 비겁이 아직까지 힘이 있다는 뜻의 이 상황은 사람들과 조화가 어느 정도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본인의 몫이 정당하게 인정이 되고 정당하게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뭘 잘하려고 해도 돋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특별히 뭘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풀려가는 해다. 그러니까 노력을 조금 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달이고요. 사주 원국에 혹시 토끼 묘가 지지에 있는 분들은요. 이번 이제 신미월을 만나시게 된다면 이 토끼 묘가 묘미합으로 목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본인 노력보다 조금 더 결과를 더 부풀려서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에 이 정화가 미토 속에서 투영이 되어서 천간에 올라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즉 정화가 사주 원국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 위지 상관없이. 그렇다면 조금 더 주변 환경이 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관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묘월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하반기 시작 직전이기도 하고 본격적인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상관에 대한 계수가 인묘작용이 있고요. 또 편재에 해당하는 갑목이 있고 인묘작용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것에 비하면 어쩌면 좀 초라한 결과가 보일 수 있어요. 이번 달 양력 7월 달 시작하고 8월 초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조금 휴식기를 가지는 상황에 비해서 경건분들이 뭔가 해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 결과가 바로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은 달이 될 수 있어요. 시간 자체가 뭔가 큰 일을 벌이기 직전의 달이기 때문에 이 신묘월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경금이 조금 덜 드러나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화가 드러난다는 것은 관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나 독립심이 커지겠지만 관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주변 환경에 맞춰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건강운은 또 어떠하냐면 여러분들 건강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수에너지인데 이 신묘월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위장과 비장을 관장하는 이 소화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거 좀 순하게 드셔야 되세요. 매운 음식, 짠 음식,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으세요. 자극적인 음식들, 인스턴트. 소화기관의 이 토 기능들이 물론 미토, 이 갑진년 상황에서 지지는 모두 토로 이루어져 있지만 천간의 상황들이 힘이 들어가고 또 민감해지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작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드시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분들, 외로운 솔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과 어긋나게 되면 바로 헤어질 수 있는 달이 됩니다. 바로 헤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좀 민감해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참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성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좀 진득하게 앉아서 자신의 장점을 공부와 성적에 녹여낼 수 있는 흔치 않은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을 들어가기 직전에 급하게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어떤 계약 상황의 문제라던가 금전 문제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 뭐 취업이 되어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사오는 정말 좋아요. 이번 이 신미월에서는 이사오는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주 원곡에 따라서 따져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집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조심해야 될 운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 송사, 경찰서에 갈 만한 일이라든가 법원 관련해서 문서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 이 송사와
판사와 재판 대립에 대한 부분, 꼭 법원 가실 일이 아니더라도 뭐 층간소음 때문에 특정 이웃과 계속 부딪힌다거나 회사에서 어떤 사람과 계속 다투고 있다거나 특정 거래처와 내가 법적인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좀 안 좋게 대립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거나 이 싸우는 과정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 7월달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여신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리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저 신미월에서는 경금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상관과 편재가 인멸작용에 떨어지다 이 상황 자체는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는 달이기도 하고 관성에 대한 활용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막 애쓰지 않아도 풀려갑니다. 이건 시간이 경금을 품어주는 시기가 되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토끼 묘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진다. 활동 자체가 좋아진다 말씀드렸고요. 주변 상황 자체가 특히 천간에 정화가 드러나 있는 분들은 더 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것만 짧게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 이제 신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1년의 운에서 양력 7월달 이제 신미월이 들어왔습니다. 정간에는 비견이,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어요. 양력 절기로 7월 6일부터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고 8월 7일 입추 직전까지 진행되는 한 달의 운입니다. 아래로 4, 5, 미로 흘러왔으니까 신금에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이 뜨거운 화의 에너지가 양력 2월 3월에 병인월과 정묘월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이제 신금은 원래 정체되는 것을 좋아해요. 변화하지 않는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향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글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금을 만난 달이죠. 자기 자신이 신금인데 또 신금을 만났어요. 그렇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미토, 토를 또 깔고 있는 신금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미토의 속성 자체가 정체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겉에 상황이 있는데 속으로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화, 을모, 기토가 이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정화는 바로 사오미로 이어져 온 뜨거운 에너지인데 스트레스를 계속 줍니다. 신금에게. 이 정화는 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너 그대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성장을 해야 해. 변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주게 되기 때문에 이번 양력 7월달은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외부의 신호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많다는 뜻은 신금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글자들을 보시면 바로 활동에 해당하는 갑목이 또 이제 입고가 되고요. 인묘 입고도 되고 개수, 그래서 식신에 해당하는 이 상황도 인묘가 됩니다. 두 가지 에너지가 크게 인묘가 되는데 스트레스를 줄 만한 화의 에너지가 아직 강하죠. 또 토의 에너지도 역시 강합니다. 이 토는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가 대립을 해요. 거기다가 경쟁에 대한 금의 에너지도 강한 상태입니다. 만만치가 않죠. 더군다나 갑진년, 신미월, 이 연월에 있는 상황은 수 에너지가 상당히 적어요.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신금은 바쁘지만 마음이 좀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변화가 많다. 이것은 힘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비견을 만났기 때문에 경쟁체제라서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몫은 적죠. 신미월의 신금은 비견이기 때문에 애정관계에서도 유리하진 않아요. 연인이나 또 부부 사이에서 관계 자체가 소원해지거나 서로 잠시 떨어져서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대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기도 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이 정제에 해당하는 게 현재 입고 인묘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해석하기가 좀 나름인데 각자의 사주 구조가 있기 때문에 월 초순에는 불리한 게 맞습니다. 일단 이게 정제란 말이에요. 반듯한 재성이기 때문에 중순 직전, 즉 월 초순 정도 7월 6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으니까 7월 6일부터 한 7월 중순 14일이나 15일 요 정도까지는 금전적으로 돈 나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지출이. 그런데 중순부터는 이제 회복세에 들어가요. 7월 15일, 16일, 이제 7월 19일, 이제 8월 초 이렇게 이제 입추가 들어오죠. 그러면 하순부터 또 바빠져요. 중순부터 금전운 자체가 다시 올라오고 회복이 되고
연예인이 일해야 되는 기회들이 많이 벌어져요. 게다가 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본인에게 없는 능력을 끌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신미월의 신금을 저는 머리로 봅니다. 두통, 편두통 또는 머리 아픈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통약을 달고 지내시거나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감기 몸살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여름 감기 같은 거 아니면 감기 증상이 전혀 없는데 머리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뒷목이 뻐근하다거나 그런 금전운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아까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현금 흐름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월 초순에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연 지체됐던 상황들이 내가 노력을 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유지하셔야 되는 이 현상 유지 자체는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애정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애정관계가 있는 분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는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겠지만 아무도 없었던 솔로인데 누군가를 이제 새로 만나려고 하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좋은 사람과 만나집니다. 그러니까 애정전선은 기존에 있던 분들은 불리할 수 있지만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직.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른 곳으로 내가 옮기고 싶어하는 부분은 힘만 들고 오히려 면접 과정이나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 소모 과정이 너무 에너지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진짜 힘만 들고 힘들고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휴가철이기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현명하고요. 재판이나 경찰서에 드나드는 상황 또는 누군가와 사소한 다툼, 어떤 대립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일어났다 혹은 진행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분께 상의를 하시거나 전략을 좀 짜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고요. 또 조심하셔야 되는 어떤 사고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 달은 오히려 이게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고가 없는 흔치 않은 달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휴가철이기 때문에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신금분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 글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토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뭐 갑자기 한눈을 판다거나 뭐 핸들을 잡았는데 누군가와 부딪힌다거나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돌발적인 에너지가 갑자기 튀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없을 수 있는 흔치 않은 달이에요. 그렇지만 시험을 친다거나 경쟁에서는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조용히 칼을 갈고 변화에 대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 링크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7월 신미월이 들어왔죠. 정관에는 정인이,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양력으로 7월 6일 소서라는 절기가 시작돼서 8월 7일 입추 전까지 한 달이 진행이 되는데 신미월은 위로는 금이 들어왔고 아래는 토가 들어왔지만 중요한 부분은 4, 5, 미의 이 밝은 환경으로 3개월이 펼쳐졌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핵심이죠. 환경이 밝다. 그것은 내가 뭘 하든 사람들의 관심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임수가 12달을 올해 보낸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임수가 좀 덜 괴롭힘을 당하고 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달이 이번 달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숨어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라던가 너무 지나친 소비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 경계성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이때 확 그냥 카드를 질러버린다거나 어떤 보증을 잘못 산다거나 너무 많은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발주를 해버리시게 된다면 1년 가까이 고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정화, 을목, 병화의 운동이 중요한데요. 병정화의 운동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병정화는 바로 재성이에요. 임수가 바빠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활동성 자체가 이제 강해지는 상황이고요. 각각 정화는 신미월에서 관대지 그리고 기토도 관대지 병화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토예요. 기토가 바로 관성, 정관의 이
에너지죠. 이 정관 에너지가 신미월에서 굉장히 바빠지게 하는 원동력도 되고 관대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임수분들이 오히려 게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갈 것인데 재관이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재성보다는 관성이 좀 더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관성 중에서 무토와 기토의 작용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관 기토는 관대지지만 무토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내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목적과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되고 고개를 숙이고 맞추고 소통을 위해서 본인이 계속 조율하는 그 과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수가 갑진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생겨서 바빠진 시기가 올해 1년 동안인데 상반기 이른 시기에 아주 일찍 병화를 만나서 힘든 환경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었고요. 양력 4월 달에는 무토를 만났었죠. 무진월을 만나서 가진 것을 잃지 않고 아주 유리한 상반기를 사실 보낸 상황입니다. 무조건 모든 임수가 잘 풀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1년 중에서 가장 유리한 상반기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신미월 때는 약간 내가 고삐가 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셨을 경우 자식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 이번 달이기도 하고 또 움직일 일이 많다 보니까 재관이 왕성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한 인자 이 목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불안해지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임수분들이 움직인 만큼 벌어들이지만 노력만큼 벌어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바라지만 않으신다면 만족스러운 달이 됩니다. 근데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직 본인의 시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재관인이 왕성하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식상에 대한 방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집중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타인의 관심이 다오미의 미, 이 신미월에서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수도 주변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시는 부분은 좀 미루시는 것이 좋고요. 이직을 무리하게 진행하실 경우에는 더 멀리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연봉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동서남북 중에서는 조금 더 밝은 남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신미월에 미토가 보시면 목을 깔고 있어요. 신경계를 관장을 하지만 뼈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리 그리고 발, 족저근막염 같은 그런 다리나 발의 이상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라. 특히 서서 일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잘 보일 수가 있고 염증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혈액순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염증, 장건강 쪽으로 좀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사를 만약에 급하게 하셔야 되는 경우 양력 7월 되면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고 이사철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력 7월 달은 계절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재관인이 왕성하고 강하다 하더라도 임수 자신을 서포트해주는 문서에 대한 안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이사는 가급적 미루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과 소송이 현재 걸려있는 상황인 분들 같은 경우 그 과정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 재관인이 현재 왕성하고 12달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이 편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승소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달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분을 찾으시는 연애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연애운의 이 경계선을 넘어서 더 좋은 사람과 연을 맺을 수 있는 흔치 않은 달이 신미월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달이거든요. 연애운도 이번 달 아주 괜찮아요. 소개팅 같은 것도 괜찮고 나이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좋은 분들, 좋은 인연을 끌고 올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빠지는 상황이고 병화정화 그리고 을목, 기토 이 에너지들이 운동을 할 때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운은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투자나 무리한 확장, 가게 확장, 장사 확장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로운 부분이 가장 최소화되어 있는 달이고 너무 그것만 믿고 움직이시면 큰 코 다칩니다. 이후에 이 양력 7월달이 끝나는 게 양력 8월 7일 입추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8월 초부터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자신의 운만 믿고 조심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가 괴로워질 수 있으니 이번 달은 이제 좀 즐기시고 너무 필요 없는 부분만 과감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일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아주 최적의 달이 되겠습니다. 관이 커진다는 것은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 임수분들이 실수가 적고 또 하시는 환경에서도 상반기에서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승리의 깃발이 임수
임수에게 놓여 있다. 임수를 향해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복도 많죠. 움직일 일도 많죠. 고생은 되시겠지만 바쁜 게 행복한 거라고. 행복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이 안 돌아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급하게 휴가를 가거나 급하게 임수의 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7월 달에 계속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제가 추려서 지금 편집해서 담아내는 영상이니까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7월 신미월입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일년운에서 이제 개수가 신미월을 맞이해서 양력으로는 7월 6일 소서 절기가 들어왔고 8월 7일에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곧 들어오는데요. 가운데 7월 20일 대사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뜨거운 신미월의 건조한 환경을 만났어요. 천간으로는 편인이 그리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갑목 상관이 임묘에 또한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비견에 해당하는 개수가 또 임묘에 해당하는 환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개수 비견이 임묘 환경에 놓였다는 것은 병정화 중 정화의 열기가 좀 더 뜨거워지니까 이 메마르고 건조한 활동에서 비견이 겪어야 되는 이동과 변화가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동과 변화가 다급하게 변하고 또 그런 변화를 감당해 내셔야 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계절이고요. 그래서 개수에게는 또 다른 개수가 왔을 경우 경쟁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쟁은 절대로 반갑지는 않다는 거죠. 이 미월 속에서 활동하는 인자를 설명을 드리자면 정화, 편재, 이 편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관대지 환경에 놓였으니까 힘이 있죠. 또 기토, 여기서 미월 속에 있는 기토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편관 에너지가 되겠죠. 이게 관대지 환경에 놓였다. 직장이라든가 환경, 사업장도 됩니다. 이 기토의 활동들이 또한 정화, 편재도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데 이것은 본인의 활동성입니다. 경쟁이 반갑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활동 반경을, 활동들을 감당해 내셔야 되는데 관의 힘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활용된 곳이 상당히 많다. 일할 곳은 많은데 피곤할 정도로 개수분들은 희생하고 양보해내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주 펼쳐질 것입니다. 건강이나 질병 쪽은 목의 활동들이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갑목 상관의 입고 상황으로 인해서 다소 좀 많이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화, 재성에 대한 에너지를 실속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미월이고 본인이 움직일수록 발전합니다. 이동 변화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운동을 하시던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시던 이 움직일수록 발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달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만큼 손해입니다. 미중의 기토 편관은 더군다나 금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신금이 아니에요. 경금을 만나야 내가 시도한 것들, 계획했던 것들을 완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달은 신금이 떴죠. 신금이 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금은 금생수를 하기가 부족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경금만큼 잘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 유금, 신금이 격각이 되는 달이고 또 앞서서 정제에 대한 이 사화 활동성도 격각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경제적인 활동들이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소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흔치 않은 어떤 대기업의 이직 기회를 내가 얻게 된다거나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자주 펼쳐질 수가 있고요. 또 이직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이게 최종 결과까지가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서류 과정까지는 갔는데 2차, 3차 면접에서 아쉬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연락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냥 하뭉차사죠. 소식이 없는 거예요. 힘만 들 수 있습니다.
뭐 떼오라는 서류는 엄청 많았고 오디션 현장에서 2차, 3차, 뭐 4차 이렇게까지 갔는데 최종 관문에서는 계속 뭔가 잘 안 되더라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직 시장에서 이번 하반기 가기 전에 나는 무조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직을 해야 한다. 취직을 해야 한다. 이런 직업적인 상황에 놓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직이 성사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는 어떤가?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내가 거주지를 옮기는 방향. 7월 달에 이사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정말 계약 기간이 그때 걸려 있거나 아니면 앞서서 6월쯤에 뭐 장마 또는 어떤 물건의 그 물건지의 하자 또는 뭐 집주인하고의 어떤 사소한 다툼, 뭐 전세 사기 등등의 어떤 이슈가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데 개수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다고 한다면 이사오는 상당히 좋은 달이에요. 올해 개인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갑진년의 신미월 인정받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오는 상당히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장, 예, 미토, 이 갑진년의 미월인데 이 금이 나를 이 인성이다 보니까 이제 식상하고는 조금 이제 반대죠. 소화계통에 장애가 생길 수는 있어요. 소화불량, 뭐 위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물감이 계속 생기고 위장 쪽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질병을 달고 오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나아지는 상황이에요. 대다수의 개수분들께 해당한 얘기고 소수의 질병인자가 이미 있는 분들께는 해당하지가 않는 거니까 참고 꼭 해주시고요. 이 소화불량이 혹시 있다. 7월달 들어서서 좀 힘들다. 이 운세를 보는 게 아마 6월달쯤 보실 것 같은데 양력으로 빨라도요. 움직이세요. 뭐 헬스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약간 오르막길 집 근처로 한 20분 정도 걷는다거나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꼭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하시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서 조금 반경으로 걷는 것 정도만 산책 정도만 하셔도 이 소화불량 정도는 굉장히 개선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와의 새로운 인연을 꿈꾸시는 분들 아직 뭐 연애 소식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소개, 중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 소개팅을 해준다거나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나 중매라던가 뭐 소개팅이라던가 이런 기회들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여러 사람들의 말과 도움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애정운 쪽으로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펼쳐질 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와 송사가 이제 진행되시고 있거나 기존에 그런 과정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과가 이 신미월 7월 달 동안은 상당히 유리한 흐름을 지금 달릴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그냥 화해를 하시는 게 사실 더 현명하시죠. 근데 결과만큼은 그 싸움에서 승소하거나 내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분들은 어쨌든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상당히 괜찮다. 경쟁은 반갑지는 않지만 회사를 옮기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것은 좀 힘만 들고 성사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인정을 잘 못 받아서 그렇지 경제적인 기회들은 많이 펼쳐지고 내가 일할 만한 곳 일복은 상당히 쏟아지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멘탈을 잘 기르셔야 되시는 상황이고요. 마른 대로 의미 있기 때문에 이동과 변화가 상당히 많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배워서 급하게 써먹어야 하는 그런 변화 변동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갑자기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장기가 출장을 가게 되어서 내가 거기를 이제 대타로 일을 급하게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좀 반갑지 않은 상황들. 내가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휴가도 취소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이번 신미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께 경력적으로 상당히 또 다른 기회를 끌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